안녕하세요. 레슬리 FPV 전민수입니다. 오늘은 비행을 하면서 그냥 뭐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나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마지막에 두 번째 팩에 붙였더니 먼지가 엄청나네요. 자, 그거를 쓰고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개인적으로 그 PID를 약간 손봤어요. 키스 PID를 P게인을 0.5 정도씩 아래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RC 커브를 0.1을 썼었는데 한 0.3 정도?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키스의 딱딱함을 약간 좀 녹이면서 적당히 좋게. 키스의 딱딱함이라기보단 제 세팅의 딱딱함이었겠죠. 이렇게 나무 통과하고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잘하시고 싶으면은 좁은 데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기 통과 못했어요. 한동안은 3-4개월 동안은 저기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애우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죠. 사실 부딪히면 어떡하지, 야 여기서 스로틀 모자르면 어떡하지,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연습을 좀 한 다음에는 계속 부딪히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감으로 일단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믿음감? 이런 건 운이죠.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바뀐 거죠, 느낌이. 일단 좁은 데서 나무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려면, 사실 나무를 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외국 친구들이나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잘 하시는 것처럼 뭔가 라인을 그리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라인을 그리는 거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잘 하려고 노력을 한 적도 별로 없긴 한데, 약간은 불규칙하지만 뭔가 파고드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리고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키웍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배속을 0.2로 하세요. 1배속으로 보면은 이제 키가 빠르면 잘 모르니까 느리게 해서 보시면은 키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거를 등속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는 아직 연습이 부족하신 거예요.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뭐 타이니스나 조종기 끼신 다음에
끼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그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트랜스에서 이제 스틱을 이렇게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의 느낌이랑 실제로 날릴 때 느낌이랑 틀리니까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스틱을 잡아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그 상황에서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완성 뭐 100% 되지는 않겠죠. 막 20-30%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그 확률을 조금씩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늘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 트릭이 되는 거죠. 네, 이상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런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스틱 동영상 같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외국 친구들 영상 같은 거 스틱 보면은 0.2배속으로 해서 봐요. 보고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만 봐서는 못 써먹어요. 이제 스틱으로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날리면서 한 번씩 해보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스킬도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날리시면 됩니다. 하, 한 표 더 해볼까요? 1600이 여기 있네. 아, 풀업이 다 깨졌네요. 하지만 그냥 할래요. 귀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긴장 좀 있을 것 같아요. 프로비 약간 잘려서. 하지만 합니다. 끝머리 살짝 잘렸다고 양력이 약간 부족하네요. 그 이 콤보 동작이나 이렇게 좁은 곳을 다닐 때 많이 연습하시면은 비행을 하시다가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연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행을 안 해보면은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충돌도 많이 나봐야, 견적도 많이 나봐야 비행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이것도 사실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에 열려 있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케이스 중에 익숙해졌던 키워크가 나와서 살아나요. 이게 완전히 애워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항상 대처를 해야 돼요.
너무 일찍 아미를 끊어요. 이렇게 아미를 끊는 것도 너무 일찍 하면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지켜보는 거죠. 추락을 할 때 잠깐 지켜보면 뭐 1초? 0.5초 정도의 타이밍이 와요. 기체가 자세를 바로 잡았을 타이밍, 돌고 있을 때죠. 이제 돌고 있죠. 돌고 있을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잡으면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좀처럼 조금 전처럼 부딪히고 바로 뻐버리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낮은 뭐 지대가 낮은 높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져도 뭐 데미지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높은 데서는 아파트나 뭐 아주 높은 나무에서는 아밍 끄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아밍을 껐을 때 제대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로틀이 있으면 풀업이 나뭇가지를 쳐서 뭐 빠져나올 건덕지가 있는데 아밍이 꺼버리면 그냥 풀업이 말 그대로 딱 발톱처럼 돼서 나무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을 때랑 이렇게 해서 멈춰 있을 때랑 느낌이 그 성향이 완전히 틀린 상태라 좀 나무에 부딪히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아밍을 끌 때는 약간 타이밍을 봐야 된다. 근데 뭐 롤이 너무 데스로처럼 너무 많이 돈다. 근데 그 시간이 뭐 한 0.1초 뭐 1초? 0.5초 1초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초가 넘어간다라면은 그냥 꺼야죠.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상황 판단을 경험을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을 수 있을 때는 잡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낮은 데서 부딪힐 때는 뭐 끄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뭐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걸로 브이로그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I don't know.